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칙적인 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 제일 무서운 종목이 전 태권도군요. 이상하게. 태권도 2단입니다. 난 3단이요. 너 태권도 다 있어? 어? 전 검도 다녔어. 처음 보이는 또 얼굴입니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FC 벤더급 챔피언 송영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즐겁게 종합격투기에 쓰는 무술의 실전성 얘기를 하다가 뭐 태권도 2단, 태권도 3단이고요. 합기도 1단, 유도 4단입니다. 종합무도인이시죠? 종합무도인이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검도 얘기를 해가지고. 검도는 단이 없잖아요? 검도 단이 있습니다. 검도 몇 단이야? 1단. 검도 1단? 네. 검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머리야! 어쨌든 그런 태권도의 발차기에 대해서 저는 그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테노파이터에서 태권도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 어떻게 보세요? 체력적인 문제가 클 것 같고 차고 나서 디펜스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최고의 실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딱 태권도만 하면 보통 포인트제니까 때리고 나서 안 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냥 넘어지면서 차고 막 이러잖아요. 넘어졌을 때 네. 그라운드에 대한 네. 대비. 다시 말하면 이제 태권도는 한 방만 잘 막으면 나한테 죽는다. 저는 이제 약간 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감도 MMA보다 훨씬 길고 멀리서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또 MMA만 장착을 잘한다면 굉장히 MMA의 실전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실전 강하다? 예,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테노파이터에서 어떤 선수가 와도 무에타이, 뭐 레슬러, 주짓수, 복서 다 와도 제가 스파링하는데 내 예상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태권도 선수만 오면 두려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뒤쪽이 빡 들어오고 제일 무서운 종목이 전 태권도군요. 더 이상하게. 그래서 태권도 스파링 할 때마다 김상욱 선수에게 이거 차라고 그러고 워낙에 세니까 앞으로도 많은 태권도 선수들이 종합격투기를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태권도 UFC를 비롯해서 옛날에는 태권도 갈차기가 안 나왔는데 요즘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다 디펜스가 너무 좋아지니까 변칙적인 게 먹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권도 킥은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의 얼굴이나 배에다가 맞출 수 있을까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체중치라도 강하게 차면 안 맞죠. 워낙에 스텝도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된 무술이죠.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발차기 하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대훈 선수나 태권도 좀 오래 하시는 국대 정도 레벨 이상 되는 선수를 해봤는데 와 진짜 세요. 가볍지만 엄청 임팩트가 빡 꽂혀서 KO 시키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태권도에서 나오는 깜짝 앞차기, 뒤돌려차기 같은 이런 스페셜 영상에 나올 법하게 쓰러져줘요.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태권도 발차기. 그 선수 이름이 호아킨 버클리라는 선수. 호아킨 버클리라는 선수.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앞에 로우킥을 찼는데 잡혔어요. 근데 그걸 뒤돌려가지고 탁 턱을. 그 상대가 하다가 한 2초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죠. 그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태권도 발차기고 이 경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뒤돌려차기 회축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그 바르보자 선수. 예, 바르보자. 바르보자 선수가 갑자기 서 있는데 바로 돌려가지고 차죠. 상대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억나는 발차기가 또 앞차기. 뭐 앤더슨 실바. 예, 비토 벨버튼가? 그죠? 이번에 가장 유명한 경기죠. 토니 퍼거슨. 그 맷집 좋은 토니 퍼거슨이 챈들러에게 첫 KO인가? 와 얼마나 세게 빠졌으면 이게 제가 연습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찢기 다리 들어가지고 찢기로 해가지고 부력을 주는 거죠. 예. 이긴다기보다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있죠. 우리 한국계 벤 핸더슨 선수가 패티스랑 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순간에 케이지를 밟고 날라차기. 와. 태권도 발차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와. 근데 넘어뜨리시잖아요. 넘어지면 죽죠, 나한테. 네. 네, 잡히면 죽죠. 자, 그러면은 이 태권도의 발차기가 왜 종합격투기에서 쓸 수 있고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우리 태권도 2단 송영재 선수가 예. 시범을 살짝 보여주고 저도 같이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태권도 킥의 저는 무서운 점이 우리가 시합할 때 종합격투기 거리는 연습할 때 이렇게 하지만 시합 때 실제로 우리가 싸운다.
그럼 그냥 이 정도 싸우잖아. 거의 이 정도 싸워. 왜냐면 킥복싱보다 먼 게 태클도 있고 막 변칙적인 거 다 있고 깜짝킥 다 있으니까 한 이 정도에 싸운다고. 근데 태권도 거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킥이 되면서 주먹을 입히는 게 거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태권도 하는 선수들이 저는 종합격 투기에 적응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태권도가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에는 태권도 이제 이렇게 얕게 배운 사람은 아니면 아니 어디 실업팀이나 국대 이런 선수들 발차기 내가 맞아봤는데 진짜 셉니다. 어찌됐든 발차기만 세서 태권도가 종합격 투기 센 게 아니고 이 거리감 같은 것 때문에 태권도도 킥이 확실히 강하다. 팀성은 태권도 파이터 송윤재 선수 살짝 태권도 발차기 살짝 느낌. 태권도 발차기요? 태권도는 이제 하단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몸통부터 이제 머리까지니까 머리, 네. 태권도 빠른 발 한다고 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빠르게 포인트 딱 치고 빠져야 되니까. 예. 끝. 예. 뭐 뒤차기 같은 거 있다고. 뒤차기 한번 해. 뒤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줘. 발 막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딱 뒤로 날아가버려. 예. 저 태권도 배웠을 때는 이제 뒤차기 상대방한테 들어가면서 차라고 배웠어.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면서 차라고 배웠거든요.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우와. 오케이. 아니. 좀 임팩트 괜찮은 거예요? 예. 제가 근데 주 발은 좀 돌려차기를 많이 쳤어요. 돌려차기? 여기서 한번 차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얼굴 소리는 되게 아주머니 소리 나긴 했어요. 초등학생 때가지고. 초등학생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 경기 종합 격투기는 아니지만 입식 격투기에서 이제 태권도 발차기 여기서 하이라이트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약하는지 AFC의 항우표 선수. 어떤 발차기가 실전성인지 한번 짧게 저희가 한번 쑥 넘겨볼게요. 자,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점이나 싸우는 거. 인천 대표, 정우철 인천 대표였나. 36세. 이게 43전이 이제 입식 경험인가? 이게 킥복싱도 하셨나 본데? 태권도의 입식 경기는 기대가 되죠. 발차기가 화려하니까. 같은 70kg인데 뭔가 체중 차이가 좀 나보이네. 바우지를 쳐주고. 주먹을 많이 안 쓰고 거의 킥으로만. 강력합니다. 근데 태권도 발차기가 저렇게 기술로 차기나 이런 거 차면 이게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저기 또 가들 탄탄하게 올리면 사실 케어시키기가 쉽지 않죠. 태권도 격투기랑 딱 섞이신 것 같은데요. 약간 격투기 느낌도. 자세가... 지금 발차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 가들 올리니까. 와. 이런 부분 이제 종합 격투기 오면 좀 대처를 좀 해야죠. 와, 마켓. 아파. 로우킥은 이제 태권도에 없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하네요, 자세가. 태권도는 주 공격이 얼굴이랑 바디인데 상대 선수가 얼굴이랑 바디를 꽉 방어하니까 로우킥으로 자꾸 틈을 만들려고. 근데 태권도 발차기 아니까 상대가 계속 빠지면 발차기가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계속 들어가네. 데미지 왔어. 바디. 발차기. 와, 저게 체력 엄청 빠르. 지금 KO죠. 이건 KO죠. KO죠. 와, 화려합니다. 야, 근데 상대가 터프하네요, 그래도. 뒤돌려 차기. 와, 이거 어떻게 일어나죠? KO다, KO. 끝났다. 카운터가 들어가면 경기를 스탑시키죠, 대부분. 근데 거의 무의식 중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해야 돼 하고 그냥. 근데 이게 저 정도 발차기 계속하기가 체력적으로 쉽진 않을 텐데 태권도가 예전에는 이제 종합격투기를 도전하는 선수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쓰는 태권도 베이스 선수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실전성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딱 미래를 보고 태권도 선수들이 빨리 종합격투기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무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에 태권도 도복을 입고 딱 태극 마크를 달고 발차기를 이겼을 때 그건 그 해에 무조건 KO 중에 하나가 될 정도의 멋진 킥이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